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더블리케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퓨처 센츄리의 데스아미 리뷰입니다. 기동무투전 G건담에 나오는 양산형입니다. 근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데스아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독창적이 생긴 굉장히 독창적이게 생긴 친구들이 많습니다. 해서 발매는 2019년 11월 9일, 가격은 행가로 1200엔입니다. 국내 정가 14,400원이죠. 재밌는 점이라면은 이전에 리오라든가 마그아나처럼 관절은 최대한 뭐랄까 단순화시켰다는 거, 그런 점이랑 의외로 색분할이 좋습니다. 사출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대신에 너무 색깔이 우리가 아는 그런 색깔이어서 그렇지 그래도 재밌었어요. 조립 자체는 간단하기도 했고, 일단은 뭐랄까 팬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프라라고 생각하지만 난 G건담을 잘 몰라 하신다면은 정말 정말 얜 뭐지? 싶은 그런 프라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겠습니다. 자, 그럼 HG 데스아미 살펴봅시다. 네, 상상 이상으로 컬러링이, 이거는 잘 뽑혔다 그래야겠죠? 이게 실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를 봐도 굉장히 이런 똥색이기 때문에 이 사출색은 정말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색 분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어깨 부분 이런 부분이나 머리 꼭대기 이런 부분도 괜찮고, 예,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 의외로 포인트 잡을 만한 곳은 다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예, 비율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색깔도 뭐 잘 나왔고 디테일은 그냥 그럭저럭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작은데 기준이 될 만한 게 HG 퍼스트 건담이랑 같이 놔도 이렇게 머리 하나, 약 하나 정도가 작은 그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왜소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어깨 넓이만큼은 뭐 아무 얘기도 뒤지지 않네요. 자세히 보면 일단은 모노아이입니다. 스티커로 눈만 딱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마 부분에 이런 챙 부분이나 머리 위에 뿔 부분이나 그리고 목에 카라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허리 안쪽에는 검은색 파츠로 또 분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도 이렇게 점 찍혀 있는 부분들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팔꿈치 쪽도 파츠 분할이죠. 이런 작은 부분도 분할을 시켜 줬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에 있는 이런 스파이크 부분도 파츠 분할이고요. 접합선 자체는 좀 가리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크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쪽도, 어깨 쪽도 잘 보면 여기는 접합선이 있지만 바깥쪽은 또 이렇게 몰드 처리해서 접합선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됐고, 작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스커트 부분에 빨간색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둥글둥글하니, 예, 스커트도 잘 디자인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이 좀 이제 굉장히 뭉툭합니다. 덩어리져 있고 각은 거의 안 졌죠. 그래서 허벅지 부분 내려와서 종아리 쪽 거의 뭐 일자처럼 보일 정도로, 예, 이렇게 딱 이제 똑부러진 그런 느낌? 예,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예, 그런 느낌이고요. 예, 발목 뒤쪽에 파츠 분할되어 있고 발바닥 나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의외로 이런 무릎 뒤쪽이라든가 무릎 안쪽에 이런 식으로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 이쪽은 이따가 기믹 볼 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 예, 해서 목 돌려보면은 아무래도 장갑 안쪽에서 돌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개를 든다거나 숙이는 건 크게 또 해주고요. 어깨 부분도, 예, 안쪽에 폴리캡이 안 들어갑니다. 해서 어깨 프레임 쪽이 쭉 나오고 볼관절 기본이고요. 그리고 어깨관절이 이제 팔과 따로 노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 때 빠지네요. 이게 저도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어깨가 생각보다 강도가 좀 약해요. 어깨 부분이 지금 보기만 해도 툭 빠질 것 같죠. 조금 무리한 운동 조금만 해줘도 잘 빠집니다. 참고하세요. 해서 어깨 드는 것도 꽤 많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관절로 정확히 90도 움직입니다. 의외로 손목 가동이 좀 좋은데 안쪽에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목도 은근 잘 빠져요. 어깨랑 손목 빠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을 손에 쥐다 보니까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목은
아, 이건 보강을 한다고 해도 이 앞에 있는 이 관절 때문에 요거 때문에 좀 걱정이네요. 너무 튼튼해지면 이쪽이 부러질 수도 있어서. 허리는 회전 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볼관절을 쓰기 때문에 들고 숙이고 회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고관절 의외로 스쿼트가 선방해줍니다. 앞으로도 크게 들리고 옆으로도 들리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드는데 지장 하나도 없고요. 뒤쪽으로 마음껏 들 수 있고 앞으로 들 수 있고, 무릎은 단일관절로 90도 조금 더 굽혀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이 존재하는데, 리오 때나 뭐 마그아다 때도 그랬지만 이쪽도 볼관절 쓰고 있어요, 이 안쪽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자체 나쁘진 않아요. 강도가 나쁘진 않지만 밑으로 내려왔을 때 허벅지 이 부분 때문에 헐겁다라는 느낌? 조금 들거든요. 정확히는 축보다는 이 안에 들어간 이 볼관절, 이게 좀 흔들린다 느낌이고요. 발목 자체는 뭐 심플합니다. 그냥 딱 접지하는 수준. 디자인 자체가, 발목 가동 자체가 좋기가 힘들어요. 이 구성 자체는 의외로 충실. 가지고 있는 무장 하나, 그리고 무장을 위한 편손 하나, 그리고 교체용 발 한 쌍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1200엔인 거죠. 뭐 볼륨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주력 무장인 금봉형 빔 라이플입니다. 금봉, 그냥 쇠 몽둥이입니다. 쇠 몽둥이. 이 몽둥이형 빔 라이플이에요. 손잡이가 아래쪽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게 이제 빔 라이플 형태죠. 빔 라이플 요 상태가. 나름 액션 포즈 취해봤는데 그냥 역시 고만고만하네요. 양상기인 양상기인가 봐요. 그리고 무장을 세로로 들고 아까 있었던 교체용 손, 이거를 여기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하고 손을 교체하면 쇠몽둥이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휘두르는 그런 모션을 취하기보단 그냥 이런 게 더 멋진데? 되게 불량해 보이는데? 나름 퍼스트 건담 포즈 따라 해봤습니다. 얘가 나름 이게 또 뭉툭한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이게 무릎 환자가 되게 잘 돼요. 그럭저럭 고관절 가동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친구 나름 기믹 충실합니다. 지금 보면은 모노아이가 되게 동공이 크죠? 이거를 옆으로 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한쪽으로 착 밀어주면은 저런 식으로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해서 나름 카리스마 있는데? 무서운데? 그리고 또 하나 기믹이 있는 게, 모노아이가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해해 보면은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앞에만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분해해서 뒤를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눈을 이렇게 분해해서 돌린 다음에 다시 조립합니다. 레버는 뒤쪽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주면, 자 이렇게 동공이 작아지는 기믹도 있습니다. 나름 좀 신기해요. 모노와이를 앞뒤로 달아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믹이 다리를 접는 기믹입니다. 이 친구 데스아미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데스아미 본체도 있지만 데스비스트, 데스버디, 데스네이비, 데스마스터, 데스드래곤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데스비스트를 위한 기믹이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발부터 바꿔줍시다. 발을 빼서 아까 교체용 발로 바꿔줍니다. 약간 발이 안쪽으로 접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던 앵클 가드를 이렇게 해서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면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스커트 뒤쪽을 안쪽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이게 가동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미 접혀 있어요. 일반 통상 상태에서는 이게 접히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요거는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믹을 위해서라면 이게 맞죠. 다리 뒤로 들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 무릎에 숨어있던 이런 스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또 추진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위치 맞춰주면,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나중에 바리에이션들을 위한 기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이제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에서도 양산기로 이 데스아미가 나오거든요. 데스 비스트 같은 애들도 나오고 탱크 형태도 나오다 보니까 그걸 위한 또 기믹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데스아미의 바리에이션, 특히나 데스 드래곤이랑 마스터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퓨처 센츄리 데스아미 리뷰해봤습니다. 데스아미 앞으로 바리에이션 제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동 쪽 빼고 외형 쪽은 정말 잘 나왔어요. 가동은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손목이나 어깨 같은 거 참고하시고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빠빠시! 네, 여러분 데스아미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기믹이라든가 다른 거 볼 때마다 이제 팬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프라지만, 뭐랄까 잘 모르신다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프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외형은 저는 10점 줄까 합니다. 프로포션 꽤 잘 나왔고요. 듬직하게 나왔고, 그리고 색분할도 꽤 괜찮았어요. 사출색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찾아보면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유독 얘가 좀 사출색이 좀 못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비슷해요. 그리고 가동에서는 7점 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깨 부분이랑 손목이랑 좀 그렇고, 고관절 부분이 리오 때도 좀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유독 좀 신경 쓰입니다. 안 그래도 상체 쪽에서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고관절에서도 좀 그러다 보니까 유독 좀 느껴지는 게 달라요. 와닿는 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10점 요것만 들어요. 실제 데스아미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냥 10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색분할이 대대적으로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원래나.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작지만 그리고 양산기에다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의외로 뭐 모노아이가 돌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바리에이션을 위한 다리 접는 거라든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믹은 10점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가성비 부분에서는 10점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처음 열어봤을 때 의외네? 요즘에 양산기 1200은 요 정도 런너수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그럭저럭이었어요. 색분할도 나쁘지 않았고 은근히 잘 나왔다. 그치만 아까 먼저 얘기했지만 정말 나는 G건담의 팬이 아니라면은 글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팬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잘 나왔다, 잘 나왔네,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없이!